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불교를 가다. 방글라데시 불교 2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그 방글라데시 불교가 아주 참 그 어렵지요. 어려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글라데시 불교를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방글라데시 불교 2강 계속 이제 한다면은 그 중국의 법편법사, 4세기에 법편법사가 인도의 참파 왕국을 찾았을 때, 원래 그 중국의 법편 스님은 그 육로, 육상 실크로드를 해서 인도를 가가지고 또 스리랑카 갔다가 올 때는 이제 해로로 왔거든요. 바다 실크로드로. 그리고 그때 이제 오면서 거기 들려보니까 베트남 참파 왕국, 대승불교가 이제 유행하고 있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지역은 서벵갈 지역이 되죠. 하지만 7세기형 현장법사가 이 지역을 답사했을 때는 다소의 불교 박해가 나타나고 대소승이 이제 혼재하는 양상이었다고 하며, 스타비라 니까야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타비라 니까야라는 건 이제 상자법파지요. 하지만 7세기에서 12세기에 이르면은 방글라데시에서 대승불교가 전성기를 이제 구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불교 사원과 사원 대학들이 이제 건립이 되고 있었죠. 더불어서 이제 유명한 학승들이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글라데시 쪽에서 이제 그 아티샤 디빵카라라고 하는 그 스님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방글라데시 출신 고승으로서 대사원 주지이면서 이제 사원대학 학장이기도 하고 대학승이었습니다. 아티샤 디빵카라. 대승불교의 금강승, 와즈라야나 불교 사상을 티베트와 이제 수마트라에 전파한 고승이죠. 1013년에는 직접 스리비자야 왕국에 가서, 스리비자라는 걸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12년을 머물다가 인도로 다시 돌아와. 그의 수제자 중 한 명을 티베트에 보내서 까담파를 창종하게 했고, 까담파는 인도 불교 경전을 티베트에서 신번역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티베트 불교에서 이 방글라데시 출신 고승 아티샤의 존재를 망각하고서는 티베트 불교의 존재는 미미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방글라데시가 인도니까 이 아티샤 디빵카라라고 하는 대학승, 이분이 인도네시아도 한때는 이제 그 대승불교 특히나 밀교가 이제 성행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인도네시아 스리비자유에 가서도 12년 있다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티베트 까담파를 이제 종파를 새로 창종하게끔 이제 했다. 이 까담파란 새로운 학파를 이제 말하죠. 이 학파는 티베트 출신의 한 제가 불교학자인 드롬튼이 창립한 이제 불교학파입니다. 그는 인도에 가서 아티샤 디판카라 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티베트로 돌아와서 까담파를 이제 설립한 것입니다. 후에 아티샤는 티베트에 가서 삼례 승원의 도서관에 소장된 산스크리트 본 경전들과 자료들을 보고 이제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그는 번역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산스크리트 경전들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티베트에는 그것이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티샤 디판카라가 티베트에 가서 그 도서관, 승례 사원의 그 도서관에서 산스크리트 본 경전들을 보고 이제 놀랬다 그런 얘기고, 그걸 이제 이분은 뭐 산스크리트 능통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번역을 했다. 이 까담파 전통은 티베트에서 학통이 계승되다가
중국에 점령당한 후 해외로 망명한 티베트 고승에 의해서 영국에서 신가담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오랜 그 말하자면은 인도 불교를 갖다 이제 번역해서 티베트에서 쭉 했는데, 이제 근대 얘기죠. 현대. 1959년 이제 중국이 티베트를 이제 점령하면서 거기에 그 학생이 인도로 망명했다가 이제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에서 뉴 가담파 전통을 갖다가 말하자면 부활시켰다. 이제 이런 얘기고. 이제 정리해 본다면 방글라데시 고승에 의해서 시작된 가담파 학파는 티베트에서 천연연을 이어오다가 영국에서 신가담파 전통, 국제가담파불교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글로벌한 불교단체로 체계를 갖춘 것입니다. 이 불교의 내용은 대승불교에 의한 딴뜨릭 불교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방글라데시 불교 전통은 상자부 불교 전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역사란 이렇게 아이러니를 만들어버립니다. 정작 딴뜨릭 불교였던 방글라데시는 이제 테라와다인 상자부 불교 전통을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방글라데시 고승의 유산을 잘 지켜가다가 지금은 또 영국에서 세계화된 불교단체로 승화되었죠. 방글라데시 불교학자들은 이런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티베트 불교에 접근하지만 정작 티베트 불교권에서는 먼 옛날의 이야기로 돌리는 듯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목격한 필자로서는, 필자가 아니라 이제 저로서는 한국 불교의 현실 또한 남의 나라 불교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국 불교에서 인도 불교의 모습을 찾기는 참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출발했는데,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다 보니까 인도식 불교를 찾아보기는 없지 않습니까? 전부 중국 선불교적 전통이 한국 불교에 깊이 이제 뿌리 박혔기 때문이죠. 현대의 방글라데시 불교는 방글라데시 불교사와는 다르게 전개되었고 지금은 이제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방글라데시 불교는 한때 화려했지만 화려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방글라데시로 독립된 나라이지만 예전에는 방글라데시 전역은 인도에 속했죠. 방글라데시란 독립국가가 된 지는 불과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반세기 전만 해도 방글라데시는 인도에 속했고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단순히 종교적 이유로 동파키스탄이 되었다가 방글라데시란 독립국가가 된 것입니다. 인도 불교가 터키계 이슬람 군대의 결정타를 당하면서도 소멸에 이르렀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이 그 인도를 갖다 이제 침략했잖아요. 근데 뭐 그 이슬람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그 터키계 투르크족이 이제 이슬람화 돼가지고 이 군대가 인도를 갖다 쳤거든요. 그 얘기예요 지금. 방글라데시 지역과 서벵골 지역은 그렇지만은 인도가 불교가 그 이슬람 침입을 받았지만 이 방글라데시 쪽은 그 불교가 살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설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생존 시에 방글라데시 지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생존 시부터는 모르겠지만 아소카 대왕 시대에 이르면 방글라데시 지역은 불교가 널리 전파되었고 특히 빨라 왕조 시대에는 불교가 전성을 이루었습니다. 빨라 왕조는 불교를 이념으로 하는 불교 왕제였기 때문에 불교가 최전성에 다다르는 시기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빨라 왕조에 이르면 영토가 기존의 불교 발생지역과 벵골이 속한 인도 북동부 지역을 다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입니다. 빨라 왕조의 수도는 빠딸리푸트라, 지금 빠뜨나죠. 비하라주의 빠뜨나. 빨라 왕조의 역대 왕은 불교를 보호하였고 당시에 북부 벵골에는 비하라란 말이 사원이란 뜻이 사원 때문에 이후에는 지역 이름이 이제 비하라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인도 가면 비하르주가 있거든요. 바라나시라든지 뭐 보드가야라든지 빠뜨나 뭐 이런 데가 영축사 이런 데가 다 비하르주에 속합니다. 지금도 이 불교의 핵심 지역은 비하라주에 속해 있습니다. 8세기 후반에 뭐 보드가야랄지 8세기 후반에 인도 철학의 학승들이 티베트 고원에 파견되었고 인도 날란다 불교 학통을 이제 티베트에 이제 이식했습니다. 이 당시에 불교는 밀교 불교 시대였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는 이에 강한 영향을 받아서 밀교 전통이 확립되었습니다. 또한 예술을 보호했기 때문에 해화 그림이죠. 조각 뭐 청동 주물 기술이 크게 발전하였고 불교 미술에서는 빨라식 불상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그 예수는 빨라파와 동방파라고 하며 뛰어난 기교와 단아한 그 디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란다 불교대학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방글라데시 지역에만 11개 유명한 그 사원 불교대학이 있었습니다. 이제 방글라데시 불교는 방글라데시의 제2도시라고 할 수 있는 찌따꽁 지역에 이제 집중되어 있고 구릉지대의 소수민족들에게서 불교의 맥락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로 분리되기 전에는 벵골주의 주도였고 인도의 수도였던 콜카타가 중심지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방글라데시 불교가 더 활발합니다. 그나마 방글라데시에는 기백만 명의 불교도가 있습니다. 비록 방글라데시는 90%가 이슬람이지만 소수 종교인 불교의 신앙 결사체와 신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콜카타의 종교 지형은 힌두교와 기독교세가 이제 강하고 인도 파키스탄으로 분리되기 전에는 벵골 불교협회가 인도 불교를 이제 리드해 갔으나 현재는 소수 종교의 본부로 겨우 맥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글라데시로부터 교리적 승각 공동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갈라지기 전에는 그 불교 본부가 콜카타에 콜카타 옛날 캘카타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나마 방글라데시의 그 불교는 소수 종교로 이제 전락해 버렸지만은 그나마 인도의 인도 그 콜카타 지역에는 불교가 아주 형편없이 그야말로 뭐 소멸하다시피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방글라데시에서 불교 교리나 철학 또 승가의 어떤 그 규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수입해야 할 그런 입장이 됐다. 뭐 이런 얘기고 서벵골인들과 동벵골인들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다르지만 모든 면에서 동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방글라데시도 있고 캘카타 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합니다만은 불교에 있어서도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나라로 각기 분리되기 전에는 함께 했던 불교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너무나 다른 상황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서벵골은 그리고 지금 인도 말이에요. 서벵골 주지요. 캘카타, 콜카타라고 그러죠. 지금. 힌두교와 기독교의 위세에 눌려서 이제 불교는 소수 종교로 전락했고 존립마저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만 종교의 종교사적으로 보면 흥망성쇠도 참으로 재미있는 그 사회 현상입니다. 지금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는 사양길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아시아에서 특히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거든요. 또 한때 중앙아시아에서는 조로아스트교와 불교가 흥성했지만 현재는 이슬람교가 지금 석권하고 있고 또 중국의 신강성인 타클라마칸 사막의 오아시스 나라들은 한때 불교가 왕성했던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또 이슬람권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나 북미 쪽에 가면 불교가 신흥 수행 결사체로 이제 뜨고 있죠. 유럽이나 지금 미국 같은 데 가면요, 저 불교가 대단합니다, 지금.
앞으로 불교는 그들의 종교 내지는 수행 공동체로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봐집니다. 그 이제 앞으로 그 지금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대단해요, 불교가. 뭐 그 불교 신도들은 좀 다릅니다. 우리하고 수행을 하면서 이제 아주 불교를 과학적으로 공부하고 또 그 이제 언젠가는 그 학술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죠. 우리나라에서 불교사를 보면은 이제 신라 고려 물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신라 또 통일신라 고려 때 화려했던 전성기와 조선소 시대의 숭유 억불에 의한 불교 박해시대와 또 산중불교 시대를 거쳐서 일제강점기 그리고 이제 광복 이후에 불교 분규 과정 분규랑 뭐 싸움 거치면서 불교의 고세는 이제 약해졌고 현재 한국 불교는 어딘지 개혁과 현대화의 안간힘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죠. 뭔가 지금 개혁을 하고 현대화를 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저는 방글라데시 불교를 소개하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은 참으로 눈물겨운 일이라는 것에 가슴이 아픕니다. 방글라데시 승려들이나 불교 지도자들과 접촉하다면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사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라도 좀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앞으로 우리가 방글라데시 불교를 좀 도와야 된다 이런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상으로 방글라데시 현대불교를 뭐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